예. 외래식 방법인 땅굴로 무슨 대한민국을 쳐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그렇지. 식으로 폄하를 하거든요. 지금 하마스가 땅굴 파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러니까는 말입니다. 북한군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 그런데 이걸 때문에 중요시 안 한다면 그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마스의 그 땅굴을 북한이 관여를 했다는 것 때문에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조금 깨우치고는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이번에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종로 네 거리를 내 거닐라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플랜카드를 만들어 올라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이 한국 가면 어떤 분이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왔는데 그분이 엉뚱한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실망을 해서 미국 가서 만들어 가지고 다시 올라 그럽니다. 제가 비행기표가 지금 내일 아침으로 제가 1300불 페널티 물으면서 지금 빨리 그쪽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1300불. 원래는 19일날 가기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는 지금 예. 가셨다가 오시면은 페널티 무는 것보다도 더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금 안 해줘요 지금 내가 그 페널티 무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대로 19일 가겠다니까 한번 변경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내가 안 된다 그래서 할수 없이 돈을 줬어요. 그안 되지는 아니 취소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에서 그렇게 내가 그래서 처음은 내가 13일을 가서 된다 그래놓고는 나중에는 페널티 물으러 그래서 페널티 물만 나는 그대로 19일날 가겠다 그랬더니 예 한번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래 내가 가면 내가 대한항공도 이번에 불매운동 하려고 그럽니다. 말이 안 되죠. 나는 그런 게 어이도 없어가지고 나는 내가 상상도 못하는 건데 미국에서는 딜레이하든지 캔슬하면 그대로 바꿔주거든요. 당연하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페널티도 1300불이나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1300불이면 돈이 150만 원인데 예, 제가 가서 또할 일이 뭔가 하면 예. 북한에 억류되신 선교사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구출해 내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기자회견하면서 자기들은 남한과 미국의 간첩이라는 허위 자백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유엔 본부와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들을 구출을 위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테 김정은을 만나기로 간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 제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요? 우리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꼭그일 하겠다. 제가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가기 전에 한달 전에 아틀란타에 있는 500명 이상의 서명받고 후원금도 제가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 행정실에서 트럼프 대통령 상원 의원들이 제한테 이제 답이 왔어요. 네. 그래서 세 분을 구출을 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여섯 분 구출을 위해서 제가 지난달에 유엔 총회를 가기로 했는데 제가 여기 오는 것 때문에 여기 와서 끝나고 나서 내가 유엔 본부로 가려고 지금 마음을 먹기 때문에 다음 달에 저 유엔 본부로 가려고 그럽니다. 다음 달에요? 예, 다음 달에 제가 바이든 대통령 만나러 가려고 지금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는 걸 먼저 해야 될지 생각 중에서 가서 이제 그걸 일하고 바로 오든지 제가 다시 올라와서 이걸 꼭 합참 정신 차리도록 해주려고 그럽니다. 네. 그런 과정을 좀 동행하면서 예. 뭐 이렇게 좀 기록을 좀 담으면은 담고 예. 이제 그 공개를 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기 전에 조선일보 기자가 한국에 있는 조선일보 기자를 가르쳐 주면서 그분에게 얘기하라고 그랬었는데 전화를 안 해줘요, 전화해도. 그 지금 국내 언론이요. 예. 이 땅굴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다음에 아, 그래요? 그럼요. 지금 땅굴 문제, 5.18 문제, 이런 예. 부정선거 문제에 입국 다물고 있습니다. 아이, 그래, 말이야, 그래. 그럼 아이고, 뭐 대한민국 그렇구나. 지금 대한민국이요. 예. 예, 지금 90% 이상이 적화됐다고 말할 정도예요. 맞습니다. 그래, 너무 다 그렇구나. 아이고. 지금 뭐 국정원 출신
우리 그 이천 교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네, 예. 그분이 강의하는 거에 의하면은 사실상 대한민국은 사회주의가 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굴 문제가 그 지금 아주 북한은 철저하게 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맞습니다. 그 예. 관리는 대통령을 매수하기도 하고, 예. 그 대통령이라는 건 김대중과 노무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재인도 포함되고, 그 예. 다음에 그 휘하에 있는 국정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국방부 탐지과, 예. 합참, 예. 골고루 모두 다이 땅굴 문제를 거론을 하게 되면은 다 옷을 벗어야 됩니다. 내가 미국에 일하게 왔을 때, 그냥 안 들라 그랬으니 도망가요, 도망다녀요. 내가 일하게 추적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망을 다녀요. 그러면은 우리 한 목사님께서 전역하실 때는 계급이 뭐였어요? 예? 계급, 전역하실 때 계급. 계급이 대위입니다. 제가 소령 진급 하루 앞두고 갑자기 제대됐어요. 아, 그럼 옷을 벗겼네? 제가 소령 진급 파티하려는데 제대 명령이 났습니다. 나도 제대 명령 이유를 모르고 대한항공에 취직했습니다. 아. 대한항공 첫 출근하니까 대한항공에서 이제 제가 관측장교로 3년, 조종사로 9년 했었기 때문에 대한항공에서 채용됐습니다. 첫 출근하는데 대한항공 전무님이 저한테 죄송합니다. 우리 처이모부가 유신 반대 데모하는데 그분이 고대 나오신 분인데 앞장서서 유신 반대 때문에 내가 갑자기 제대하는 것 때문에 대한항공에도 안 된다고 보안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항공 첫 출근하는 날 포기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대한항공에 첫 출근하는 날그 근무도 못하고 못하신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죠. 아, 그래요. 아. 지금 그러면은 대한항공에 저는 또 근무하셨다는 얘기로 또 이해를 할 뻔했어요. 제가 항공학교 조종교관 했으니까 대한항공에서는 웰컴했죠. 웰컴해가지고 이력서 다 해서 사장 결재까지 다 놨는데 첫 출근하는 날 보안사에서 노해가지고 못 드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누가 유신반대에 앞장섰다고요? 처이모부, 우리 처이모부가 고대 나오신 분인데 유신 반대 데모하는데 제일 앞장섰어요. 아, 그것 때문에. 예, 조종사는 이종 가종 사종 팔종까지 신원제의가 까다롭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지금도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뭐다 풀렸습니다. 완전히. 예, 맞습니다. 뭐 신원조에도 뭐고 없고, 뭐, 예. 정말 너무 간첩들이 지금 활약하기 아주 너무나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에 65년도에 그 상황이면 박정희 대통령 집권할 당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 반공 사상이 철저하고 국가관이 철저할 때였는데, 그때 지휘관들이 그걸 속으로 한 겁니다. 그때에도 그 땅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그거를 막았다는 얘기가 참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나를 괴롭혀가지고, 오죽하면 내가 그랬습니다. 대통령실에. 오죽하면 내가 월남 전쟁터에 조종사가 갔겠느냐. 조종사가 월남 간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상황장교가 하도 괴롭혀서 나를 그냥 점심시간마다 식당에 오면 저를 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장교들 앞에서 그걸 할수 없이 제가 오죽하면 내가 월남 참전 용사로 월남 전쟁에 갔겠느냐. 그렇군요. 아, 정말, 예. 아, 참 슬픈, 그 개인사일 뿐만 아니라, 슬픈 우리 대한민국의 군의 그 잔혹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좌익들하고 미국에서 미국 좌익들하고 내가 막 싸웁니다. 제가 대통령이시라고 참모 그다음에 한동훈 뭡니까 한덕수 총리한테 윤미향이가 만든 동상 없애라
내가 편지도 보내고 미국에 동상 만든 사람들 전부 다 내가 다 철거하라 그랬습니다. 네네. 제가 그 앞장서 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미국 사회에서는 다 압니다. 제가 그 동상 시험 안 치우면 그냥 안 온다고 해서 한인 사회에서 그냥 한인 회장이 제한테 쩔쩔 맵니다. 그거 없애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예. 우리 그 목사님은 올해 몇 년생이신데요? 40년생입니다. 그 80, 지금 85입니다. 한국날로. 예? 그년 나이가 한국 나이로 85입니다. 40년생으로? 예, 40년생입니다. 한국 나이로 85세시라고요? 예, 예. 그런데도 그 거동이 그렇게 괜찮으세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는 아틀란타인 조선신문이나 크리스찬 타임스 이사장님이 저에 대해서 잘 압니다. 아틀란타인 크리스찬 타임스 이윤태 장로님이 크리스찬 타임스 사장님이시거든요. 아, 네. 저에 대해서 잘 압니다. 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아틀란타인 크리스찬 타임스 물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광고를 신문에 실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예예. 예, 예. 그 광고의 내용이 땅굴에 대한 겁니까? 아니요, 땅굴에 대한 안 하고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과 예. 땅굴에 대해서는 제가 신문에 한번 기사를 썼죠. 네. 그러면 땅굴, 예. 땅굴에 관련해서는 한국에 있는 합참 쪽에다가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다가 이제 제보를 하셨다는 얘기죠? 그 제보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신문에도 한번 제가 기사를 냈었습니다. 크리스찬 타임스에다가 땅굴에 대해서 한번 기사를 내가 간증을, 기사를 썼습니다. 아, 혹시 그 기사가 그 여기 스크랩되어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여기는 없지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 한국의 땅굴 관련한 제보한 그 편지나 뭐 메일, 예. 그런 자료가 있으신 건가요? 다 있죠, 예. 아, 그러면은 그거를 그 이메일로 보내주실 수 있는 건가요? 예, 페일로 보내드릴게요.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제 주소만 주시면 제가 메일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예, 그러면 미국 저기 들어가시면은 예, 예, 저한테 필요한 거를 이제 보내주시면 알겠습니다. 예, 제가 그 영상 이 지금 통화한 내용,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예, 예, 그 자료 화면으로 예. 예, 제가 사용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국에서 활동하시던 우리 목사님의 그 활동 예. 모습들 같은 거. 예, 예, 예. 예, 그런 사진들. 예. 예, 그런 것들도 좀 같이 보내주시면은. 합참본부하고 대통령실은 상시하게 다 내가 기록되어서 다 있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